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살아있는 이야기를 음악으로 전달해 드리는 팀 산토킹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산토킹 팀을 이렇게 또 공연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날 할 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공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저희가 오늘 부를 곡들은 마찬가지로 산토킹이라는 팀의 이름에 맞게 저희 곡들, 저희들의 자작곡으로 준비를 다섯 곡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네, 모든 음원 사이트에서 지금 스트리밍 하실 수 있고요. 많이 산토킹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산통킹 앨범에 잘 없는 이렇게 되게 우울한 앨범이거든요. 네, 발라드지만 또 발라드스럽지 않게 좀 뒷부분에 변화를 주면서 좀 곡을 작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들려드릴 곡도 마찬가지로 좀 슬픈 곡이에요. 네, Fade Out이라는 곡인데 마찬가지로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을 또 감정을 느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약간 좀 번아웃이라 그러죠. 저희 각자 음악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하면서도 뭔가 내가 점점 사라지는 느낌. 분명히 내가 꿈꿨던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어느샌가 내가 대체 뭘 꿈꿨는지도 잊게 되는 그런 그냥 현실에 네, 급급해서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또 우울해서 네, 좀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뭔가 제가 사라진다는 느낌으로 썼던 곡이고요. Fade Out 또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좀 Fade Out이라는 곡 들려드렸고요. 첫 번째 곡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곡도 네, 모든 음원 사이트에 있으니까요. 더 좋은
또 이어폰에 꽂으시고 네, 들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곡은 난 발라더가 아니야 라는 곡이에요. 네, 음악적으로 표현을 이런 식으로 했지만 누군가 나에 대해서 함부로 겉모습만 보고 아니면 그냥 한 번, 몇 번 잠시 본 나의 모습으로 나를 판단하는 모습이 가끔씩은 좀 굉장히 상처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큰 오해가 쌓여서 제가 좀 굉장히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썼던 곡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첫 번째 곡, 두 번째 곡을 들으시면서 제가 이제 발라더라고 많이 생각을 하셔서 근데 발라드가 좀 잘 맞긴 하지만 그래도 또 다른 곡들도 할 수 있다. 내가 발라더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좀 풀어서 써봤거든요. 네, 세 번째 곡은 난 발라더가 아니야 들려드릴 거고요. 중간에 댄스라고 외치는 부분이 있어요. 네, 다 같이 크게는 아니더라도 몸 좀 흔들어 주시면 저희가 더 힘을 받아서 네, 좀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곡 바로 들려드릴게요. 박수! 이리저리 떠도는 루머 뭣도 모르면서 say yeah 짙은 색안경 끼고서 보면 내가 보이기는 아니 You don't know anything about me 난 발라더가 아니야 널 몰래 높은 my intention 물론 한 잔 마시고서 씨 웃으면서 우린 이런 것도 잘해 You don't know anything about me 난 발라더가 아니야 널 몰라 높은 my intention 물론 한 잔 마시고서 Sexy and a감사합니다. 그래도 중간중간에 박수 쳐주시고 네, 호응해 주셔서 덜 창피했어요. 제가 사실 몸치거든요. 제가 춤을 잘 추는 줄 알고 네, 이제 음대를 들어가서 춤 수업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 보고 바로 수업을 듣지를 않았어요. 네, 그 뒤로 춤을 끊었습니다. 네, 근데 노래 특성상 몸만 좀 살랑살랑 흔들어 봤습니다. 네 번째로 들려드릴 곡도 마찬가지로 좀 신나는 곡이에요. 네, 뭔가 지금 이렇게 저희 또 코로나 때문에 또 9시 이후로 저희 다 좋아하실 것 같은데 술 좋아하시잖아요. 술도 못 먹잖아요. 저희 그래서 뭔가 좀 떠나고 싶어서 네, 뭔가 좀 마음도 상쾌하게 바꾸고 싶어서 썼던 곡인데 제목은 리플래시라는 곡이에요. 다들 어디 뭐 드라이브 같은 데 가실 때 차에서 들으시면 정말 좋을 겁니다. 바로 들려드릴게요.
가슴은 답답하고 머리는 복잡해지는 요즘 같은데 맘에 드는 옷을 입고 어디든 떠나보려 해 모두 잊고서 늘 푸른 바다와 뜨거운 태양과 상상하던 이 바람 느끼며 춤을 추고 너의 손잡고 와 발을 맞추며 와 지금 이 모든 순간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와 설레는 가슴 안고 달리는 도로 위에서 나는 마치 butterfly I 구름을 따라가다 어느새 도착한 이곳을 나를 위로해줄까 늘 푸른 바다와 뜨거운 태양과 상상하던 이 바람 느끼며 춤을 추고 너의 손잡고 와 발을 맞추며 와 지금 이 모든 순간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와 소리쳐 와 한 번 더 크게 와 상상하던 이 바람에 높이며 춤을 추고 너의 손잡고 와 나를 맞추며 와 그냥 모든 걸 잊고 감사합니다. 아, 네, 저희도 이제 저희 네 번째 곡에 잠깐 나왔던 피처링 랩은 네, 스토리텔링 래퍼 팻두님이 같이 해주셔가지고 네, 저희 앨범에는 네, 같이 또 이렇게 수록되어 있어서 같이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저희 산토킹도 이제 마지막 무대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제가 타이밍 드렸죠. 네, 여기. 다섯 번째 곡은 마찬가지로 저희들의 일기 중에 하나인데요. 네, 21살의 나이가 되고 싶었어요. 지금은 나이가 이제 내년이면 서른인데 제일 자유로울 것 같은 나이였거든요. 20살은 뭔가 좀 아직 성인이 돼서 얼마 안 돼서 뭔가 덜 자유로울 것 같고 21살이 제일 자유로울 것 같았는데 막상 21살이 되니까 별게 없더라고요. 네, 근데 어느새 나이를 지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릴 때 시간이 갑자기 너무 빨리 흘러간다라는 생각이 덜컥 들 때가 있더라고요. 어느샌가
또 아버지 어머니도 되게 나이가 이제 좀 드시고 해서 덜컥 시간이 흐르는 거에 대해서 되게 겁이 나서 썼던 곡입니다. 네,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 지금 행복한 이 순간에 오래오래 함께 있고 싶어서 쓴 곡이니까요. 옆에 계신 분들 손 꼭 잡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요.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지금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